안녕하십니까. 저는 KB 부동산 신탁의 도시정비사업 본부를 맡고 있는 나연남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높은 지명도 높고 또이 전통 있는 건설경제신문의 세미나에 제가 참석하게 되어 나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사실 제가 이 전문 발표 강사도 아니고 발표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료 정리가 좀 많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또이 발표 스킬이 좀 미흡하더라도 격려의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자료는 주제는 코로나19와 신규사 진출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신규사 진출에 대한 그 부동산 시장의 변화, 이 진화에 대한 두 가지 테마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인데요. 한번 좀 유심히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저희 회사의 그 핵심 가치입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뭐 아까 홍상무님 너무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셨지만 워낙 복잡하고 또 복합적이기 때문에 뭐 제가 정확하게 뭐 전망한다는 것은 뭐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보여지는 어떤 현상과 그 팩트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인류는 이미 지금 코로나19를 앓고는 있지만, 뭐, 18년 전에, 또한 8년 전에 이미 사스와의 메르스라는 그 질병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저희가 사스는 뭐, 18년 전쯤에 발병을 해서 한국에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세계적으로는 적지 않은 또 사망자를 냈고,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한 8년 전에 발병을 해서 저희 회사, 저희 나라, 저희 한국에는 뭐 40여 명 사망자를 낸 그런 질병 사례가 있겠습니다. 사스와 메르스에서 그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은 그 사스 같은 경우에는 발병 직후에 그 굉장히 그 경기가, 주택 경기가 급속도로 하강하는 이런 모습을 좀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사스하고 다른 좀 이제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좀 비교적 완만하게 가는 이런 그래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정리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과거에는 이미 저희는 그 사스와 그 메르스 같은 전염병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2015년 당시 그 메르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요 무렵이죠. 불구하고, 규제 완화 효과 및 입주 물량에 대한 감소 영향으로 주택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오히려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저희가 회자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전염성입니다. 이 전염성과 또그 장기화되는 이런 우려, 그다음에 재발병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심각히 부각이 된다면은 아마도 주택 거래에 국지적으로 또 심각한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역 편차가 있겠지만 저희 주택 경기에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내용 정리하다 보면 재미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과거의 질병과 이 코로나의 그 차이는 과거의 질병 같은 경우에 그 치사율과 그 전염률을 좀 따져볼 때 과거 질병은 전염률보다는 치사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치사율에 비해서 전염률이 좀 높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전염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를 전염 전염률이 높은 부분들이 우리 경기에 악영향을 많이 미칠까 이런 생각을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과거에서 한번 아까 그 사스와 메르스를 봤지만 과거에 금융위기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97년도에 IMF가 있었고요. 2008년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97년도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외환위기 직후에 급격한 경기 하락에 주택가격 변화에 그 급격한 떨어짐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외환위기와 다른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정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 역사적으로 이 주택시장은 경제적 충격이 올 경우에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최근에 그 주택시장 역시 상당 부분 같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지금같이 경기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에 그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에는 하락폭은 매우 커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의 그 제일 위험한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화, 또 전염률, 또 재확산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불가피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또 흥미로운 일은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IMF 외환위기보다 금융위기의 양상을 많이 띄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경기 충격 직전에 주택시장이 과열, 또 저금리로 인한 투자 확대, 정부의 강력한 주택 규제 등 이런 것들이 이 금융위기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아마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양상을 많이 띄지 않을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급격한 경기 하락보다는 좀 더 완만한 뭐 이런 추이를 좀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또 알게 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과거에서 배워서 좀 미래를 전망해보는 뭐 그런 뭐 내용이었는데요. 지금은 현재에서 한번 그 전문가들의 설문 내용을 한번 저희가 뭐 정리를 해서 이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코로나 여파 이후에 1년, 2년간의 그 하락 후에 점진적 회복을 또 공통된 그런 의견으로 지금 내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향후 주택시장은 1, 2년간의 그 하락 후 반등하는 U자 형태의 그 경기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는 것이 한 50% 정도, 그리고 또 올해까지 하락하다가 V자 형태의 반등 그 추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것이 30% 정도. 결국 결론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그 주택 경기 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이 전체 결국 한 80%를 넘는 이 정도의 숫자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흥미로운 부분은 옛날 과거의 그 경제 위기는 금융에서 시작을 해서 실물로 전이된 반면에 지금 코로나 같은 우리가 당면 지금 질병은 지금 실물 시장에서 위기가 지금 확산 전이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그 확산이 과정은 느리지만 그 기관과 폭은 더 클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우려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그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을 제가 그 뭐 결론을 짓기에는 워낙 복잡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너무 좀 앞서가는 얘기 같고요. 다만 코로나의 그 장기화 또 전염 재확산이 앞으로 장기 침체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로 작용하지 않나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부동산 시장 중에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인데요. 상업용 부동산은 주택시장 더 못지않게 더 복합적이고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린다기보다도 주요 내용 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착공 면적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이, 그리고 또 이 준공 면적은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국토부의 이제 상업 업무용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참조한 것인데요. 결국은 그 상업용 부동산 그 착공 물량은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좀 점차 줄어들고, 그다음에 향후 2, 3년간 그 신규 공급은 지속적으로 좀 감소가 지금 예상이 된다 정도를 말씀드리고 요 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희보다 앞서서 먼저 이 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던 그 일본의 사례를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적어봤는데 이건 한번 참고로 한번 요 키워드만 좀 읽어보시면은 뭐 내용은 이해되실 것으로 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제한된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그 저희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요 주제만 좀 저희가 좀 특이합니다. 저희가 이제 신탁업이 금년도에 그 플레이어들이 이제 그 증권업을 기반으로 하는 플레이어들이 이제 새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변화될 수 있는 뭐 그런 뭐 현상이라든지 뭐 그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신탁업에 대한 그 시대적인 변화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동안 저희 신탁업은 제가 임의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만
뭐 태동기, 또 신탁업의 그 성장과 쇠퇴기, 뭐 재도약기 정도로 제가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태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0년도에 이 공기업이 주도가 되는 공공성이 매우 부각되는 그런 시대인데요. 그 특징으로는 그 토지 공개념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그리고 부동산 개발 금융의 그 태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는 그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신탁사의 그 차입형 토지 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태동기라고 제가 한번 디파인을 했고요. 그 다음 시기가 이제 성장과 쇠퇴기. 20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 한 20년도까지를 제가 한번 기간을 설정을 했고, 이때는 이제 새로운 그 뉴플레이어들이 또 들어옵니다. 뭐 다올, 생복, 호랑고 등등. 이 시기의 특징은 그 시공과 시행이 이제 분리가 좀 일어나고요. 그리고 부동산 PF 시장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지금 구조의 그 부동산 PF 시장이 태동하는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신탁사의 기능 및 상품이 굉장히 다양화되는, 다양화를 추구하는 시기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또 그리고 이제 오늘 좀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성장 쇠퇴기 이 시대에 아까도 저 송상무님 말씀하셨지만 신탁사의 그 책임준공 상품이 이때 이제 태어납니다. 이제 상품이 출시가 됩니다. 2015년도에 이제 KB 부동산 신탁이 어떤 그 시장 니즈에 의해서 그 부동산 책임준공형 관리 신탁을 이제 태동을 시키는데요.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책임준공형 관리 신탁은 약간 그 열악한 그 시공사가 이제 그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PF를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제안하는 그 준공에 대한 그 신용 보강을 시공 보강을 신탁사가 해주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 상품이 2015년도에 이때 성장 쇠퇴기 때 이때 이제 태어납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지금 재도약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재도약기 지금 시점에 지금 그동안 한 대형 금융 그 그룹사의 그 신탁사는 두 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4대 금융그룹사가 모두가 지금 신탁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제목처럼 신규사가 증권업을 기반으로 하는 신규 플레이어가 이제 재도약기에 들어오면서 이때 그 새로운 상품의 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뉴플레이어 그 새 그 신규 신탁사에 대한 현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대신 자산 신탁, 그리고 한투 부동산 신탁, 신형 부동산 신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그 새 뉴플레이어들의 그 강점은 제가 정리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개발 금융과 관련 그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노하우를 보유로 부동산 신탁업 진입이 매우 용이하고, 또 그에 따라서 초기 영업 기반 마련이 또 쉽고, 또 금전과 부동산이 연계된 종합 자산 관리 플랫폼이 구축이 쉽다는 것들이 이 신규 신탁사들의 그 주장하는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신규 신탁사들에 대한 강점은 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 기존의 일반 금융사들, 뭐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이 갖는 그 보편적인 사고보다 좀 더 뭐 공격적이고 좀 탄력적이고 유연한 그런 사고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강점으로 내세워서 진입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세 개의 그 신탁사가 뉴플레이어가 들어오면서 사실 저 제일 그 큰 목표로 삼는 시장은 그리고 3개사에 대해서는 이제 2년간 차입형 토지 신탁이 지금 사실 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준공형 신탁 사업에 아마 집중을 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물론 리츠 인가우 또 리츠 시장에도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전망이고요. 예상이고요. 그리고 금년도 뭐 1, 4분기 정도까지 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미치는 손익 영향은 아직은 많이 없었습니다. 정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의 그 부동산 규제 정책과 또 경기 침체 등으로 기존 신탁사의 그 손익 구조에 대한 그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탁사들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많은 이익을 낸 건 사실입니다. 또 그렇지만 그 하반기 들어서
신규사의 영업이 본격화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크 쉐어를 뭐 아무래도 이제 나누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그 기존 신탁사에도 분명한 손익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중공영 신탁을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면 뭐 제가 변천이라고 제가 제목을 좀 달았는데요. 사실 과거에 그 부동산 경기가 확장기 시 때는 차입형 토지 신탁의 수요가 매우 증가가 많았습니다. 이때 그 한국 토지 신탁이나 한국 자산 신탁이 시장 지배력이 매우 강했고요. 이 무렵에 그 저희 KB 부동산 신탁의 같은 경우에는 그 비토지 신탁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면서 수익성 개선 및 또 차입형 중심으로 시장 극복을 위한 그 상품 그 구조와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이 중소규모의 건설사들이 그 PF 시장 진입을 위해서 신탁회사의 그 책임준공에 대한 증권사의 수요가 막 발생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기야 KB 신탁에서는 상품 구조화로 책임준공 상품을 출시하게 되죠.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KB 부동산 신탁은 그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업계 최초로 이제 15년도에 그 책임준공 상품을 내놓게 되고 그리고는 그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 19년도 정도에는 많은 또 이익을 낸 또 사례도 있겠습니다. 뭐 요 장에 대한 그 요약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신탁사의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에 시점에 어떤 시대적인 그 니즈에 부합하는 그런 상품을 시대를 잘 읽어서 시대가 그 필요로 하는 그런 상품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 이런 책준을 통해서 또 신규 시장을 또 개척을 하고 또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또 만들고 이런 퍼스트 무버로서의 그 비클로서 그 책임준공 상품을 저희가 그 사용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에 이어서 지금 그 물론 신규 뉴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있고 기존 그 신탁사들에 대한 경합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환경의 변화는 뭐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또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신탁사 진입에 따른 수주 시장의 위축 및 영업 경쟁의 과속화는 매우 불가피하고요. 또 코로나로 인한 기존 신탁사와 신규 진입 신탁사 간의 동반 성장의 기회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코로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환경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묻어들어가는 어떤 연착륙도 저희가 뭐 도모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경착륙이 되고 또 그리고 동반 성장의 기회가 좀 줄어드는 그런 이유들은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이유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시장 변화에 따른 저희 과제인데요. 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과열 경쟁에 따른 연착륙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필요한 새로운 성장 동력, 또 새로운 성장 기반, 또 새로운 그 성장 엔진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비사업 또 분야가 또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정비사업 수주를 제가 일단 한번 이그젬플로 내놨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분야가 지금 정비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요 이후에는 아마 정비사업 정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발표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신사업 발굴 좀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한 5년 전쯤에 도정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저희 신탁사가 이 도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지금 뭐 큰 문이 열려서 많은 길이 났지만 아직도 좀 미흡한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많이 이제 저희가 수정해 나가면서 저희가 큰 시장을 좀 읽고 있고 저희도 지금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신탁방 정비사업은 현재는 지금 도입기와 정착기를 지금 벗어나서 지금 이미 확장기에 지금 진입해 있습니다. 전국에 80여 개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들이 이미 신탁 방식을 도입해서 지금 최근에 일반 분양 또 완판한 사례도 나오고 있고 또 준공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기존에
11개의 신탁사 중에서 정비 사업을 지금 꾸려나가고 있는 업체는 뭐 7개, 8개지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신규사들이 새로 진입을 하게 되면 차입형 토지 신탁 신탁에 대한 락이 풀리게 되면 아마 다시 또 여기 정비 사업도 뉴 플레이어로 뛰어들어서 같이 경쟁을 하는 그런 또 시기가 분명히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 수도권과 뭐 지방 광역시의 정비 사업 시장은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정비사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의 장점을 잠시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정비 사업 설명을 하면서 참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저희 그 신탁 방식에 대한 정비 사업은 일단 공사비 절감이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물론 6%가 될지 얼마가 될지는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떤 일정 부분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고 또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 단계를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사업 기간 단축은 사업비 감소로 이어져서 사업비 감소는 결국은 토지 등 소유자의 추가 이익으로 발생된다는 부분이 정비 사업의 큰 장점이고 그리고 그 전체 매출의 큰 포션을 차지하는 시공사의 시공 공사비죠. 시공사 입장에서도 시공사는 그 사업비에 대한 대여 책임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공사비 조달 책임에 대한 그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또 조합 관리 비용도 줄고 막대한 홍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이러한 감소로 공사비가 절감돼서 결국은 신탁 방식으로 인해서 시공사의 리스크도 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공사 입장에서 저희가 5년 전 이전에는 신탁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시공사 위주의 조합 방식의 그 도시정비 사업이 주를 이뤘는데요. 지금은 이 새로운 뉴 트렌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 쪽에 또 그 손을 흔들면서 빨리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런 시공사도 있고 또 저희가 또 선의의 경쟁을 하는 시공사가 지금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공사비에 대한 절감 부분들이고 사실 공사비가 이 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또 추가 이익이 발생되게 되면은 저희가 들어감으로써 저희가 또 취해야 될 이 수수료 부분들은 또 이런 절감되는 부분에서 또 저 차감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구조를 이제 도식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신탁 방식에 대한 그 정비 사업 현황인데요. 사실 이 정비 사업 이 시장은 이 잠재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어느 일단 일간지에는 뭐 200조, 뭐 300조 이런 큰 시장을 정확히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큰 시장이 열린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이렇게 조건을 몇 가지 한번 제안을 걸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잠재 시장을 한번 가늠을 한번 해 봤습니다. 서울, 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정도 5개 지역의 그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30년 이상 된 재건축 목표 시장 물량 중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는 이렇게 파란 부분들. 재건축 진행 물량이 불과 18%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잠재 시장으로 놓여 있는 시장은 전체 시장의 80%가 넘는 시장이 저희가 일을 만들 수 있는 시장으로 다가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큰 시장을 저희가 놓칠 수는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규 플레이어가 들어오면서 또 새로운 신탁사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또 가야 될 방향 중에 상당히 사실 큰 부분입니다. 방향 중에 큰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비 사업에 대한 걸 장점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전체 시장 중에서 불과 이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는 시장 80% 시장을 보고 또 신탁사가 선의 경쟁을 한다면 아까 성장 쇠퇴기에 저희가 책임 준공을 상품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때 성장 동력으로 잘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제도 약기를 맞이하면서 저희도 이런 성장 동력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 이거는 뭐 이그젬플이 아니고 실제 정말 잘 만들면은 예, 과거의 그 책임진공 몇배 되는 몇십배 되는 그런 시장이 열릴 수도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또 재미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도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호흡이 깁니다. 사이클이 좀 길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비사업 물량 중에 한 절반 가량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반이 넘고 지방 같은 경우는 반이 좀 안 됩니다만 이정 진행되는 그 정비사업 프로젝트의 절반 가량이 추진위하고 조합 설립 단계에서 펜딩되어 있습니다. 거의 홀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구역 지정을 받고 착공 끝나기 전까지 사이
이 추진위와 이 조합 설립 단계에 이 많은 프로젝트들이 펜딩되어 있습니다. 펜딩되어 있는 뭐 굉장히 많죠. 뭐 어떤 뭐 조합원과 조합원끼리의 어떤 갈등 또는 뭐 사업 이해자 관계의 어떤 뭐 불편함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이 서 있는데 저희 그 신탁이 참여하게 되면은 신탁이 참여하는 도시정비 사업의 그 비클의 장점은 일단 첫째로 투명성, 두 번째로는 안전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가 줄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신속성. 네 번째로는 돈에 대한 문제죠. 공사비를 좀 절감할 방법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 그래서 투명성, 안전성, 신속성, 경제성이 저희 그 신탁사가 들어가면서 뭐 생길 수 있는 장점인데요. 이런 장점의 비크를 만약에 활용한다면은 단계에 서 있는 이런 갈등으로 인해 서 있는 이 갈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서 있는 이런 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키가 될 수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런 그 많이 진행되지 않은 이런 넓은 시장에 저희가 이러한 그 펜딩되어 있는 이런 시장에 또 저희 그 신탁 비크를 활용을 한다면 저희 그 아주 훌륭한 성장 동력으로 뭐 사용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장 보시면은 예, 사실 저희가 그 여기서 이 대목에서 저희가 뭐 좀 멋진 결론을 좀 내야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결론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 결론을 내봐서 뭐 멋있는 결론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그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온고지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그 이 온고지신이라는 뜻이 이제 그 옛 것을 익혀서 또 새로운 것을 또 만들고 새로운 것을 찾아 알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시장이 어려울 때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그 쇠퇴기와 그 성숙 그 신탁의 성장과 쇠퇴기를 반복을 할 때 그때 저희 그 과거의 그 책임 중공 상품 개발을 저희가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공 개척 사례를 저희가 발판 삼아서 뭐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 나간다면 저희가 우리 눈앞에 있는 지금 아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들도 이런 허들도 또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